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입니다. 자, EBS 파이널 총정리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70% 연계짐은 여기서 다 나온다. 웃어? 다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너 파이널 이거 다 들었었잖아, 작년에도. 나와, 안 나와, 시험장에? 다 나와요. 거기다가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연계지문 100%죠? 90%도 아니야. 100% 적중입니다.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 공부한 지 좀 한참 지났고 수능 완성은 지금 막 이제 막 수능 앞두고 푸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뭐 전지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능에 출제될 만한 작품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딱 봤을 때 안 나와. 이런 작품은 빼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쫙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미 EBS 연계 파괴력을 실감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면 쫙 하고 가야 시험장에 갔을 때 아는 지문이 몇 개가 나와주면 아 이게 참 반가운 거 아니야. 국어 영역은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한 거고 또 아는 지문이 나오면 빨리 읽을 수가 있으니까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정확도, 문제 맞추는 정확도에 도움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실시된 평가원 모의고사와 EBS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계가 됐는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현대시가 아이스 파더 나왔었죠. 결빙이 아버지가 나왔었는데 EBS 수능특강 53페이지에 같은 작품이 실려 있었어요. 부분 발췌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시니까 그대로 나온 작품이 그대로 나왔어요. 너 그때 시험 볼 때 그랬잖아. 어? 이거 그거네? 하면서 거의 훅 읽지도 않고 막 풀었다며. 거기서 시간 단축 확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때도 현대시가 두 작품 중에 하나가 플라타너스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수능 완성 258페이지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죠. 역시 수능 완성 압축 특강에서 선생님하고 다뤘던 작품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부심이라고 할 만한 건 뭐 있느냐. EBS 강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느 쪽이 맞다는 건 아니야. 전지문을 다 다루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수능 출제 예상 지문들을 좀 선별해서 다루는 강의가 있어. 선생님은 생각이 어땠냐면은 전지문을 다 다뤄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꼼꼼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다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니네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뭐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작품들 그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생님 EBS 압축 특강 그동안 쫙 몇 년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작품은 수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지문을 다 하면 이게 파이널에서 수특과 수안에 전지문을 다 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뭐 한 50강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출제 예상되는 지문들을 좀 뽑아서 이제 다룬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자, 6월 평가원 때 고전시가가 오륜가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 오륜가가 실려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시에 이어서 고전시가도 6월에 연계가 됐었고 9월도 마찬가지야. 9월 달에 이제 춘향 이별가라는 작품이 나왔었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 소춘향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뭐 내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비슷한 요 정도. 알겠죠? 현대시 고전시가 다 연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 파트로 가면 6월 평가원 때 큰산이라는 고무신 던지기 이게 나왔었는데 이게 수능 특강 161페이지에 실려 있었던 작품입니다. 내용도 일부 겹치고. 그죠? 그 다음에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야. 아, 9월에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야.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 꼬두매 이거 역시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지문입니다. 일부 겹치고 일부 안 겹치는 소설은 그런 방식으로 연계를 하니까 역시 현대소설도 연계였구나. 그리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도 적성이전이 6월 달에 나왔었는데 이게 수능특강에 실려있던 작품이고 그 다음 9월 달에는 춘향전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수능완성에는 연려춘향수절가라는 이름으로 실려있었어요. 즉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올 연계였단 얘기야. 작년 수능보다 연계율이 유독 높아졌어요.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가. 재수생이니까 작년 수능 봤잖아. 시험장에서 연계 지문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피부로 확 와닿진 않죠. 근데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서는 좀 어때? 연계율이 확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원이 수능에서 연계를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연계를 이제 피부로 느껴지게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불만을 표출했거든. 욕을 좀 먹고.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은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봤을 때는 연계율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야. 수필 같은 경우에도 참아설이라는 작품이 6월에 나왔었는데 참아설이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죠. 그리고 9월에는 수필이 안 나오고 극이 나왔죠. 극. 극문학. 불모지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이걸 역시 수능 특강에 실려 있던 작품입니다. 이게 쭉 보니까 수능 특강이 더 많죠. 수능 완성보다. 왜 그럴까요? 책이 더 두꺼우니까.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의 5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몇 작품 안 되잖아. 근데 수능 특강은 EBS 문학 이것만 이만큼이잖아. 당연히 수능 특강이 연계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다 종합해서 최중요 지문을 압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문 다 하다 보면은 C만 해도 한 100개. 그러면 C만 해도 한 20강. 뭐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막 주제만 바바바박 찍어주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 지문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와. 알겠나요? 자, 강의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출제 예상 지문을 심층 분석을 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아, 이 지문 중요한 거야. 내용 한번 쫙 같이 읽으면서 출제 요소들을 한번 뽑아내 볼 겁니다. 선생님 이제 전매 특허가 있죠. 마인드맵 분석 정리. 이걸 통해서 지문 분석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출제 예상. 이 작품이 출제되면은 이 작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읽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스텝 세 번째, 보기박스에 출제될 만한 내용. 보기박스에 출제될 만한 내용까지 싹 정리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언급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책 안에 보면 되게 깔끔하게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원래 수업 시간에 내가 막 적중을 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국어 영역은 적중한다고 해서 그 지문 나오면 다 맞추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배웠던 지문 몇 개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적중입니다. 적중. 알겠죠? 지문 적중을 원하는 학생들. 여기서 배운 작품들이 시험장에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야, 이거 신영균 이거. 이야, 막 이러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BS 수능특강하고 수능완성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 오히려 제 학생들이 수능특강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게? 1학기 때 이제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열심히 했는데 수능 완성 쪽으로 가면 손을 놔버려요, 제 학생들은. 근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다른 과목에 치이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하기는 해도 나중엔 기억이 안 나는. 그리고 특히 반수생들, 발등에 불 떨어졌죠. 다른 애들은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다 한 것 같은데 아, 난 그거 다 공부 다시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부족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들. 물론 타임어택이라는 선생님 시간 단축 전용 강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강의가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죠. 왜? 아는 지문이 나오면 빨리 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간 단축을 노리는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면 수강 혜택이 있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전범위 손글씨 자료를 제공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놓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카페에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특공대라고 있어요. 이 책에는 지금 문제들이 막 실려있지는 않아. 대신 EBS 특공대에서 EBS 지문으로만 구성된 모의고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요거 이제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후야. 오랜만에 읽어요. 진심을 담아 가르치고 주제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오티는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고 분강에서 봅시다.